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 촬영! 촬영! 경희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간단한 자그마한 쇼를 준비했죠. 이름하여 불타십쇼. 불타십쇼 준비했습니다. 네. 네, 타이틀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편성 책임자가 있어요. 우리 최성국 편성 책임자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성국. 그래. 앞에 나가는. 얘는 꼭 앞에 나가는 성향이 있어. 최수. 저희가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지금 찾아뵐 건데요.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름. 급작스럽게 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첫 번째. 김도균의 락가! 우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도균 형님이 락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강의 같은 건데 약간 지루할 것인가? 예.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멋진 곡도 이렇게 얹어주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네. 약간은 지루해요. 예. 두 번째 코너 김국진의 장작은 내 친구! 여러분들 장작으로 이쑤시개 만드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김한선의 네가 화장을 알아?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저 시키면 하는데 누구한테 시키느냐? 최성국한테 시키면 됩니다. 네. 최성국이 다 합니다. 너만 해. 우리 너만 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 최성국. 예. 김국진! 강수지! 오늘 하루 종일 대한민국과 아시아권 포털 사이트 1, 2를 계속 장식했던 김국진, 강수지. 그 실체는 무엇이냐? 그 진실은 무엇이냐?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 대답할 말이 특별히 없어요. 거창하게 할 게 없어요. 여기서 계신 네. 이 두 분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한 시간 반 동안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차게 저희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야, 달력이니까 언제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예. 김동윤! 예. 락가!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나! 손님! 자, 여기! 이계형님! 이게 그니까! 아, 김동윤 멋지다! 3 o'clock, 5 o'clock, 5 o'clock, 6 o'clock, 8 o'clock, 9 o'clock, 10 o'clock, 11 o'clock,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Yeah. Black rock song, Johnny Hall. Have some fun when the clock just rock. 오, 사람 엄청 들어와 지금. 갑자기 노래하니까. 야. 야, 이럴 때 김한선 춤 어때네. 이럴 때 김한선 춤. 야, 자이브 댄스. 자, 누나! 춤출 때 여기로 와서 해! 그래. 잘한다! 김한선! 잘한다! 댄싱퀸 기타를 치니까 댄싱퀸 어디 안 갔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저희가 못 보니까. 역시 김한선 다 칭찬해. 이게 원래 락이라는 게 네. 춤과 함께 같이 발전해봤어요. 국민 형에 대한 댓글은 없어요. 다 완전 누나 춤 얘기야. 일단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근데 저 형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건 이제 이렇게 해서 재즈를 거쳐서 락이 등장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락 등장까지? 그렇죠, 그렇죠. 도균이 오빠가 혼자서 강의하는데 진짜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어색하네. 오랜만에. 그래? 그래, 아니 뭐 게스트가 왔어 갑자기? 이 형 낙 공연하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광규입니다. 예, 특별히 초대받고 왔고요.
모르고 왔어요. 네. 아! 좀 이따 얘기하자고. 예. 아, 지금 얘기하지 마. 좀 이따 얘기해. 예. 자, 뭐 형이 또 강연할 게 좀 있어요. 뭐 이 정도로 저는 끝내죠. 아, 끝내죠. 예. 네.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잘 얘기를 듣고. 박수! 아, 도끼 들고 방송해 보긴 처음이네. 예. 아니, 장작 내는 게 좀 방송이야. 아니, 방송에서 내가. 아니, 형님. 아, 도끼 들고 방송해 보긴 내가. 오빠 먼저 나무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나무는 이렇게 좀 일단 마른 나무를 골라주는 거예요. 오늘은 뭘 만드실 건가요? 아, 요거 저 요걸로 나무 젓가락을 만들 건데요. 도끼 하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면, 요 도끼는 가볍게 들어주세요. 고대로 내리면 되는데 도끼 무게를 이용해야 돼요. 하지만 이 손은 견고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요게 한 번에 나 저기 쪼개질 거예요. 느낌을 알죠? 자, 느낌을 주고. 오빠 조심하세요. 오빠 그때 다리 자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작은 아시겠죠? 자, 이게. 난리 났어, 형님. 야, 이게 개가 나왔어, 개. 형님, 네. 이거 반응 좋아. 이거 반응 좋아? 좋아, 형님. 야, 네. 이게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 장작 두 개. 이걸 가지고 신났어, 이제. 신났어, 신났어. 난리 오빠 났어. 조심하세요. 이거 참나무, 신나무 아니에요. 자, 모든 건 한 방이야. 모든 건 한 방이라고. 뭐 쉬워 보이는데 딱 멋져요. 자, 예. 아, 광규 형 다시 모자 써주세요. 써주세요. 요거 패드 소원 말이죠. 가볍게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이게 안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안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장작을 아시겠습니까? 야, 이거 신영은 히트곡 메들리 좀 부르러 달라고 하는데 많이 올라오네. 갑시다. 야, 생방송에서 신영범 노래 많이 불러달라고 하네. 야, 누나. 가볍게 저기 본인 히트곡 쭉쭉쭉. 그렇지. 나 히트곡이 뭐 있어 내가? 그래. 누나 올라오는 질문들 얘기해줄게. 그래. 히트곡 신영범 히트곡 쭉. 뭐가 있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서로 말없이 헤어진 지금이 오히려 사랑일 것. 누나 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 너 너무 좋아.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오, 좋다. 난리 났어. 누나 살아있다고 지금 난리 났어. 야, 난리인데. 자, 그러면, 그 다 알지, 노래? 네. 우리도 같이 할게. 그래, 같이 해줄게, 같이 해줘야 되나?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가다가 끊을 거야. 그래. 야, 정말 까다롭다. 혼자 안 죽어. 누나, 이거 생방송이에요. 누나, 몰라? 자, 이제 바로. 예, 난 널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애만 조금 키워줘요. 안 들려. 오케이. 애만 울어. 아니야, 그거도. 헤이. 김경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와, 난리 났어. 눈을 뜨니 어제의 내가 아님을 나는 느꼈던 거야. 수많은 시간 헤매며 방황했던 지난 날들 우와. 다시! 난널 사랑해.
자, 자판으로 노래하세요. 자판으로, 자판으로 노래. 다 같이 둘. 하나, 둘. 다 같이. 사랑해 너의 모든. 다 같이 쳐. 예. 큰 의미인가. 자판으로 쳐. 성격 나빠도 돼. 어, 그래? 아, 이 정도 인정하네. 노래하면 어, 성격 나빠도 돼. 성격 나빠도 돼. 그러지 마. 그래. 뭐야? 다 왔는데 누나 노래할 때만 다른 댓글이 없었어. 아, 진짜? 와. 다 누나 노래 댓글. 아, 진짜? 진짜. 어, 땡큐. 야, 야 성격 안 좋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아, 너 정말 성격이 안 좋다. 다 사랑한대, 누나를. 어, 야, 노래가 성격이 다 움직이네. 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 처음 봐. 오, 신기하다. 아주 신기하다. 아, 저게 보여? 어. 엄청 빨리 올라가네. 와,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아까 되게 빨랐어. 엄청 빠르다. 엄청 빨리.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떻게. 왜 들어온 거 하면 돼. 언니 그때 오빠 소원 빌 때 기가 막힌 일이 곧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어. 맞아. 언니. 혹시 그러면 아, 혹시 그러면 생일 때 벌써 시작하는 거야? 그 생일 막 그렇죠 갈비? 오빠 작년 그렇겠지. 아, 그게 이제 언제 시작했냐 는 거는 이제 우리의 촬영을 쭉 하면서 네. 아, 같이 조금씩 어, 저 친구 괜찮네. 어. 어. 어? 그러면 오빠가 않네. 먼저 사귀자고 한 거예요? 아이 당연하죠. 와. 아, 어떻게 여자가 먼저 그렇게? 네.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 20몇 년 전에도. 어. 콘서트에도 오고 가고 만약에 그때 서로 많이 안 바쁘고 그랬으면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아, 그때 거라고. 예전에 어릴 때 그렇죠. 이 친구 어렸을 때 콘서트를 하게 되면 꼭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바빴었던 것 같아요. 아, 엄청 바빴던 와중에도 제가 이 친구 콘서트는 갔었죠. 와. 그리고 그냥 영화 같은 얘기야. 콘서트 가고 또 5년이 흐르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얘기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아, 축하. 네. 부럽다. 네. 또 약속드렸던 밥이나 뭐나 다 해드렸고요. 저희 지금 방송 시간이 지금 이제 맞춰야 된답니다. 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수룩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저희 북한 청춘 좀 지켜봐 주세요. 더 사랑해 주시고요.